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영상은 미국 달러 20달러짜리 지폐를 영상에 올려드려 봅니다. 20달러의 지폐 상태는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발행 연도는 2017년 발행이 되겠습니다. 2017년. 20달러에 나오는 인물은 미국 앤드류 잭슨. 앤드류 잭슨. 제7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름은 앤드류 잭슨, 미국 제7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달러에 나오는 인물이 얼마 있으면 바뀐다고 합니다. 20달러에 들어가는 인물은 미국의 흑인 여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민족 해방운동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잭슨, 미국 7대 대통령 인물이 바뀐다고 합니다. 바뀐다고. 저는 이것을, 오늘 환율에 따라서 요걸 이제 구입을 했는데, 구입 가격은 26,500원, 25,500원을 줬습니다. 달러 환율이 올라서 사는 달러 값이 1,300원이 넘습니다. 1달러 1,300원이 환율이 넘게 나오네. 그래서 20달러에 25,500원을 주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애환은행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한번 지폐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외국 지폐를 수집하시는 분, 처음 수집하시는 분은 이완은행에 가서 현재 그날 나오는 환율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달러가 얼마나 나와 있나 해서 미사용을 찾아봤더니 서울 옥션 취미 화폐살이라는 데서 5만 5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5만 5천 원. 20달러 미사용 한 장에 옥션 취미 화폐사를 찾아보니까 5만 5천에 나와 있습니다. 5만 5천 원. 그렇다는 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